네, 선생님. 네. 또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상대방이 3구 공격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디펜스하는 방법 배울 텐데 어떤 식으로 해야 좀 보다 잘 받을 수 있게끔. 아, 그때 제가 리시브를 잠깐 봤잖아요. 네네. 결국은 리시브가 2구, 4구 디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 놓고 리시브하고 받는 걸 한번 볼게요. 네. 아직까지 리시브가 거리가 멀어요. 네네. 멀리서 하다 보면 디펜스는 좋지만 여기서 잘못했기 때문에 네. 공격을 세게 얻어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깝게 가서 쫙 눌러주면 세게 못 올라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되기 리시브를 하고 난 다음에 자세가 어떻게 할 건지, 리시브를 하고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 화 있다가 탁탁 받을 건지, 리시브하고 백에 있다가 탁탁 받을 건지, 리시브하고 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리시브하고 난 다음에 라켓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지, 주고 화로 벌어지니까 이렇게 했어갖고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했는지, 주고 백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쳤는 건지. 저는 주고 이렇게 백 받을 자세를 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 오면? 여기 오면 이제 좀 반사신경이 그냥 막혀가지고 이렇게. 백을 기다렸다는 말씀은 좀 맞는데 라켓 위치가 이렇게 딸려와서 주잖아요. 주고 난 다음에 라켓가 이렇게 있어도 안 되고요. 네네. 주고 이렇게 있어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주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중립.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동으로 움직이면 돼요. 제가 이렇게 빼면 이만큼까지 빠져요. 화에서는요. 그죠? 백에서는 그 이상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리시브를 하고 나면은 백 쪽부터 먼저 지켜야 됩니다. 아. 여기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서 대부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백이 확 오면은 여기가 아무래도 늦기 때문에 못 받아요. 죽고 난 다음에 쭉쭉 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면 바로 나갈 걸요. 있다가 쭉쭉 이렇게 있다가 여기 오면은 바로 나가죠. 여기서 좀 살짝 꺾여도 돼요. 이렇게 해서 돼요. 이렇게 해서 돼요. 백에 있다가 잡아주면 되고 걸면 되고 천천히 오면 제가 그랬죠. 상체가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골반이 쭉 빠지라고 그랬죠. 뒤로 빠지라고 그랬죠. 옆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빠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차, 쭉, 차, 쭉, 차. 쭉, 차, 쭉, 차, 쭉, 탁. 갑자기. 자, 지금 가장 문제가 커트인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 이렇게 좀 이렇게 해라고 그랬잖아요, 커트를. 밀면 깎이는 거 다 꼬라박잖아요. 살짝 이렇게 두고 이렇게 들어주면서요. 느낌이 퍽퍽한 느낌이 두둑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정리할게요. 리시브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라켓 위치는 어디 있을 건가 굉장히 궁금들 많이 하시고 까먹는 일이 많은데 화사에도 좀 벌어지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빠져갖고 다리를 움직여서 이만큼 늦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화사에들을 좀 더 비워두고 네네. 예, 이 라켓 위치도 리시브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렇게 있어주는 거죠. 알고 디펜스 하게 되면 백에서 좀 더 내가 과감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네네. 그냥 막 해서 다 받으려고 그러면은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리시브하고 난 다음에 찔러주고 미들까지 있다가 화를 잡아주시면 훨씬 리듬감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하면 훨씬 리시브하고 디펜스 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리시브하고 디펜스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정정당당한 정말 순수한 아주 순수한 경기를 제가 마련을 했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감이 딱 오는데 예. 정상적인 컨디션이면 진짜 할만해요. 아우. 굳이 핑계 대자면 네. 지금 허리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네. 저도 어깨가 너무 아픈데요, 감독님. 최선을 다하도록 한번 해보겠고요. 네. 야, 참 쉽진 않은데 그렇게 되면 저도 정정당당히 하면 결국 저도 서비스를 막 넣어야 되겠네요. 아. 아... 그럼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네.
넘어 쓰겠습니다 제가. 넘어서 쓰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제가 하여튼 채설 네. 다도록 하고요. 네. 자. 오른손입니다. 그렇죠. 자, 아이! 자, 아이! 아이! 딸! 이상하게 떨린다. 자. 아이, 쏘리. 바보야. 러클 드라이브. 러클 드라이브. 아니 강조 안 하셔도 돼. 내가 러클 드라이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잖아. 처리! 내가 그랬잖아. 내가 레슨 할 때도 자 이렇게 숨 쉬다 보면은 여기 확 밀어 돌았어. 알겠어요 감독님. 소장의 선물이 유남규 앞으로 갑니다. 아, 안 되는데. 좋아, 헤이! 확 때려버려야지. 그거 넣을 줄 알았어요. 아이씨! 아니, 배웠잖아, 디펜스. 오우. 이게 왜 막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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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고 싶지. 다시 하고 싶지. 또 이렇게 해보니까 네. 아 참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색다르고 아니 제가 진짜 복수를 하려고 좋아 미리 계획을 한 거예요 제가. 아 그래? 스토리텔링을 한 건데 너무 오해하지 말았으면 이 승부에 대해서. 저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몸을 100% 만들고 진짜 정정당당한 승부를 너무 만들지 마. 네 정정당당한 승부를 여러분들께 진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네. 많이 좀 눌러주셔가지고 탁구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탁자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꾹.